네. 또 한 분 연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을 지낸 분이죠. SNS에 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글을 올렸는데요. 이걸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당사자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윤희숙 의원의 그 국회 연설을 보시고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일단 그 윤 의원님, 윤희숙 의원님 발언이 네. 이제 전세 제도는 좋은 거고 월세는 좀 나쁜 것인데 근본에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좋은 제도인 전세 제도가 줄어들고 오히려 나쁜 제도인 월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예. 그 개혁 입법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여서 개혁 입법은 오히려 세입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이나 임대료 상한제 등을 도입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세입자를 더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오히려 더 나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돼서 그런 네. 부분들을 좀 경계하고 평가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인터뷰했던 그 이영호 사무국장도 전세와 월세를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현실을 모르는 어떤 그 판단이다라는 요지에 이제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자, 그 이제 그 의원님의 이제 그 주장의 골격은 전세나 월세나 결국은 임차인이 지불하는 비용의 부분에서는 거의 똑같다. 이걸 지금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내용은 이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각기 주어져 있는 여건에 따라서 네. 전세를 선호할 수도 있고 월세를 선호할 수도 있죠. 그리고 거기에 매개로 작동하는 내용은 전세금이 이제 있는데 전세금도 일종의 금융 이자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금융 이자라고 하는 내용이 월세로 지급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집주인이 다른 쪽으로 기회 이익으로 얻어서 월세를 대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시장 기능적으로 금융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역할인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어져 있는 여건에 따라서 그 내용은 월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전세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 이런 걸 경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윤희숙 의원의 국회 연설 전문도 저도 좀 봤는데요. 윤희숙 의원도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더라고요. 이제 전세가 이제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아무 그 대세로 인정을 하고 다만 이 임대차 3법이 문제는 그것이 월세로 갔을 경우에는 서민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걸 너무 속도를 빨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인 것 같던데요. 그래서 결국 문제의 본질은 전세나 월세나 임차인이 지불하는 비용은 거기서 거기다라는 의원님의 판단에 동의를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시장 기능에서 좌우되는 건데 네. 일종의 전세금을 마련하는 데는 재정적인 지원이나 역할이 없으면 본인이 마련하는 데는 훨씬 더 어렵죠. 오히려 사회 초년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오히려 처음 출발할 때 다들 월세에서 시작하잖아요. 네. 그 월세가 또 현실적으로 임차 가구 비율로 보면 2008년도에는 사실 전세가 55%였고 월세가 45%였는데 의원님 잠깐만요. 예, 제가 예. 하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내고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는 돈이나 예. 월세로 들어가서 월세 내는 돈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판단을 지금 의원님은 깔고 계시는데 지적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라 월세가 훨씬 더 비싸다 이런 얘기거든요. 시장의 이야기는. 아, 그러니까요. 지금도 이제 그게 이제 전세 월세 전환율과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전세에서 월세 전환율이 4%예요. 법정 그렇죠, 그렇죠. 전환율이. 네. 근데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5% 되고 뭐 좀 더 높게도 책정되는 현장 시장 기능이 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그걸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이 빨리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실제 원래
규정에서 또는 정부에서 권장하고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내용이 네. 실상과 다르면 그 부분을 규제화해서 거기에 따르도록 해서 세입자들의 피해 또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월세 세입자들의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의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지금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고 네. 그래서 2년 뒤에 어떤 그 임대료를 올리더라도 5%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는 이 법이 이제 시행에 들어가면 전세자금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는 거나 월세나 거의 비슷해진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정리를 하면. 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예. 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맞춰 간다. 예, 예. 예. 그렇고 근데 문제는 5%라고 하는 인상률 상한액이 되면 무조건 이게 맞춰진다고 장담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인상률 자체가 5% 미만으로 하라는 얘기고요. 네. 또 전세하고 월세 간에는 전세 월세 전환 이자율이 있습니다. 네, 전환율이. 예, 예. 그게 지금 3.5% 대학의 금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4% 수준입니다. 네. 근데 현장에서는 그게 법정으로는 4%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 6% 막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서 네. 그런 내용들이 적용되면 오히려 현재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월세 세입자들이 훨씬 더 두텁게 보호를 받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의원님.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예. 이제 그 의원님의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설령 예. 맞다고 치더라도 네, 네, 네.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네, 예를 들어서 네.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유도한다와 근데 이렇게 하면 똑같다라고 못 박아버리는 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거 좀 너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표현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물론 이제 뭐 받아들이시는 내용이 본인이 이제 얻고자 하는 내용과 괴리된 부분도 있겠죠. 네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제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이 네. 어떤 취지인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오히려 이제 미뤘으면 해결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를 하면?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세에서 월세 간의 이제 개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예. 그 제도들이 각기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는 더 월세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도인데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나쁘다. 예를 들면 네. 그렇게 인식되는 건 옳지 않고 월세를 사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요. 예, 월세로 들어가는 비용이 전세보다는 상대적으로 더하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더한 내용도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네. 개혁 입법도 하고 네. 또 월세에서 전세 전환율을 포함한 내용들 개혁 입법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다른 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제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뭐 주거 약자니까 상대적으로 예, 예. 뭐 그 취지는 일단 뭐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한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네, 네. 임대인이 죄인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임대인만 너무 올가매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주장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임대인만 너무 올가매는 건 아니죠. 오히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네. 뭐 상당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을 정상화한다. 그 정상화하는 과정 속에서 예전에 얻었던 기득권이랄까 네. 특혜적인 요소를 줄이는 것이 올가맨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이런 걱정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2년 플러스 2년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4년이 지난 다음에 네네. 이때 이제 그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뭐 전세든 월세든 왕창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저는 4년 기간 내에 네. 오히려 지금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보유세의 강화라든지 네. 또 거기서 불로이득을 환수하는 문제라든지 또 세입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 네. 뭐 이런 게 작동이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세력이 힘이 오히려 임차인 쪽에 더 어허.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아, 그렇게 그러면 보세요? 가격이 더 안정될 것이고 더 유리한 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4년 안에 결국은 이 그 전월세 시장은 완전히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 거라고 확신을 하시는 거네요, 의원님. 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죠. 그래요? 그리고 메시지는 그렇게 가고자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예,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시장 상황이라는 게 거의 100% 확신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 지금 그 질문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100% 확신이야 없지만 네. 그러나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입법에 담긴 취지가 네. 그런 변화를 유도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관계인데요. 일단 좀 정확히 제가 드린 질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데 2 플러스 2년이 지난 다음에 4년이 돼서 다른 세입자를 드릴 때는 네. 5% 인상 상한 규정을 안 받는 건가요? 뭐 그 내용은 당사자하고만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 내용은 안 받을 수 있지만 시장 상황에서 예. 세입자하고 집주인 또는 임대인 간의 이제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으흠. 그러면 훨씬 임차인들이 지금보다는 유리한 입장이 있겠죠. 더 두텁게. 네.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유리하게 계약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 이거 같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게 이제 월세로 전환이 되어 버리면 그렇잖아도 이제 버리라고 하는 게 더 늘지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은 말한 줄은 아니고 당장의 지출은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에 깔려 있는 건데 좀 정부가 이걸 좀 헤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헤아려야죠. 그런 어려움을 헤아려서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이었습니다.